점점 엉망이 돼가고 있는 내 얼굴 더 엉망이 됐네. 이게 피아노가 주도적으로 라인 되게 많이 움직여요. 이쁜 라인들도 많고 단위도로 보이싱을 잡는 경우도 있고 기타도 포인트 있게 이제 라인들을 그리는 것들이 많아서 스트링이 여기서 애매하게 깔았다가는 이 어떤 분위기에 방해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안 나오고 그냥 제대로 드럼이 빡 들어가는 요 C 포인트에서 해볼게요. 여기 네, 제대로 이렇게 들어갈 때 그냥 나도 확 한번 그냥 C에서 들어가야 되겠다 라는 컨셉으로 접근을 했어요. 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1절, 2절 사비의 편곡을 같게 하진 않는 편이에요. 그 비슷한 결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라인을 좀 겹치게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초반 라인을 좀 겹치게 뭔가 해볼 수는 있지만 발라드는 웬만하면 저는 중복되거나 뭐 이제 리듬적으로든 라인적으로든 그렇지 않게 해보려고 조금 애를 쓰는 편이에요. 다이나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선은 사비를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끔은 라인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악기들의 라인을 따라갈 때가 이렇게 기타 라인을 따라갈 때도 있고 건반 라인을 따라갈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앞뒤의 진행 라인이 조금 더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스트링 라인을 그냥 내 마음대로 막 가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다른 그 악기의 라인에 맞추겠다고 똑 이런 느낌이 없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21마디가 건반 라인이랑 맞춘 거거든요. 제가 건반이 여기서 들어보시면 여기요, 그쵸? 맞췄죠? 네, 여기 맞춘 건데 그 맞추기 위해서 제가 썼던 라인이 네, 이런 식으로 맞춘 거예요. 딴 디라리라라리 다라라라 이렇게 해서 하나의 프레이즈로 주고 맞춘 건데 대선율 라인을 메이킹할 때 두 마디 기준으로 자꾸 메이킹을 한다 많이, 그러니까 이게 일단 그게 루틴이에요. 어느 정도 루틴은 그 정도는 정해진 것 같아요. 특히 1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멜로디도 그런 형태로 가거든요. 두 마디 단위의 프레이즈로 가서 그런 느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늘 그렇진 않아요. 프레이즈를 좀 흐트러트리는 것도 저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한 마디 단위로 짧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무난하게 1절의 편곡에서 너무 과하지 않게 가려면 그렇게 2절, 그러니까 그 보컬의 느낌, 그 두 마디 단위의 프레이즈로 가는 것들이 조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다 두 마디로 잡진 않지만 초반에는 그렇게 잡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승전결을 대략적으로 짜고 만들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저는 그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섹션 다 나눠 놓거든요. 섹션 나눠서 어디서부터 들어갈 건지 여기에선 어떤 느낌으로 갈 건지 얼추 정해요. 네, 1절은 저는 특별히 치고 빠지는 걸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크레센도, 디크레센도를 이용해서 다이나믹을 조절하기도 하고 또 나름 이게 사실은 너무 다이나믹을 이렇게 조금 조절해주면서 너무 막가지 않도록 막은 거거든요. 솔직히 초반엔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이렇게 이런 거 안 해주면 막 가실까봐 다이나믹이 막 부지기수로 커질까봐 그랬던 건데 해보니까요 이렇게 크레센도, 디크레센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름의 그 역동이 좀 생겨요. 다이나믹이 들어갔다 빠졌다 막 나왔다 하니까요. 그래서 1절에서도 그 안에서도 치고 빠지고 뭐 내성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뭐 나왔다 뭐 다이나믹도 입혔다 안 입혔다 이러니까 오히려 저는 효과를 더 얻는 것 같아요. 다이나믹을 조금 너무 과하지 않게 막아준 효과 플러스 역동이 그 나름에 또 있는 효과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1절은 제가 어레인지를 요 정도로 했어요.